이번 시간은 71페이지 지분공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분공사 쪽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 부분에 지붕의 물매와 재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매는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우리가 물매라고 했죠. 물매는 지붕의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매는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도 경사를 대물매, 45도 넘는 것을 대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정확히 각도가 몇 도? 45도 되는 것을 대물매, 그리고 45도 초과되는 물매, 넘는 물매를 대물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 지붕의 추녀와 같이 사방에 물매가 모이는 모서리의 경사지 물매를 무슨 물매? 기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물매. 기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급한 경사, 대기한다, 뭐 크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는 완만한 경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고. 그러면 재료가 작을수록 빗을 가능성이 높죠. 연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작으면 물매를 급한 경사라 하고, 재료가 크면 완만한 경사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일수록 물매는 대개 우리가 급한 경사로 하라. 그리고 재료의 내수성이 클수록 물매는 완만한 경사로 뜨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의 조건은 내수 내풍적이고 습도한 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적고 불연 재료여야 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 경사 물매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 없으면 50분의 1로 해주면 되는데, 보통 물매가 급한 경사부터 우리가 해주시면 돼. 그러면 보통 2분의 1의 물매가 있고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수평 2에 대한 수직 1의 비율입니다.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입니다. 2분의 1이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있고, 그다음에 4분의 1 물매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매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2분의 1은 뭐다? 평익기입니다. 금속인데 평익기예요. 평익기, 자, 금속 지붕이 2분의 1이에요. 평익기가 나오면, 금속인데 평익기가 나오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금속 관련된 기타 금속은 무엇이 된다? 여기입니다. 기타 금속은 다 여기에요. 기타 금속 지붕은 다 여기에요. 금속은 4분의 1이에요. 금속은 나머지 뭐다 하여튼 종류 나오면 금속 지붕 중에 유일하게 무슨 이끼만? 평익기만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4분의 1이에요. 금속 나오면. 금속이란 단어만 나오면 4분의 1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3분의 1을 정리하시면 된다. 3분의 1은 기와 지붕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아스팔트 싱글은 3분의 1이고요. 3분의 1 이상 해주면 되고, 금속이란 단어가 나오면 얼마로 간다? 금속 뭐 절판이든 뭐든 간에 기본이죠. 4분의 1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얼마로 간다? 조건 주어지면 기타는 50분의 1로 가면 돼요.
50분 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2페이지 그 박스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 박스. 자, 그래서 평지붕은 지붕의 경사가 6분의 1 이하인 경우야. 평지붕으로 봐주겠다. 그러면 평지붕이란 것은 자, 수평 얼마에 대해서? 6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 그래서 이거보다 더 완만한 것은 뭘로 보겠다? 6분의 1이야. 요거보다 더 완만한 것은 평지붕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평지붕. 그리고, 자, 왕경사 지붕 해놨죠? 왕경사 지붕은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을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6분의 1 이하는 뭘로 보고? 평지붕으로 봐주고. 그래서 6분의 1 이하는 평지붕이고. 이거는 평지붕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에서 이제 4분의 1 사이죠.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 자, 체크하죠.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은 4분의 1 미만은 이것을 뭐로 본다? 왕경사. 이거는 왕경사 지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왕경사 지붕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4분의 1에서 일반 경사 지붕을 얼마까지 본다?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까지. 요걸 뭐로 봤다? 일반 경사. 요거는 왕경사고, 그다음에 요걸 일반 경사 지붕으로 보겠다, 이게. 일반 경사 지붕으로 보고, 그다음에 4분의 3보다 심한 것을 뭐다? 극경사 지붕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4분의 3 이상이 되면 극경사로 보겠다, 이거네. 극경사. 그래서 이제 경사가 자꾸 심해지죠? 그래서, 올해 이거 꼭 해놓으세요. 지문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수치가 자꾸 커지, 분모 수치는 줄면서 뭐가 자꾸 커집니까? 수직 수치가 자꾸 커지죠. 그러면 급한 경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중에 아마 하나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극경사 지붕을 낼까요? 평지붕을 낼까요? 이거는 뭐에서 뭐까지 해야 되니까 쓰기가 귀찮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평지붕이나 아마 그걸 쓸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한 격경사 있죠? 지붕. 그래서 구분 좀 해놓으시죠. 자, 그리고 홈통공사에서 뭐 처마 홈통, 처마에 설치한 홈통이 무슨 홈통? 처마 홈통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마 홈통 부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 처마 홈통 양단 및 신축 인간은 15m 이내가 되도록 해주면 되는데, 3번 처마 홈통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 100mm 이상으로 제작하라. 이거 했죠? 뭐 반은형으로 하든 사각형으로 하든 이렇게 할때 이때 폭은 최소한 얼마가 되라 했어요? 100mm 이상으로 하되 지름은 이때 이거 폭이 4고 깊이가 얼마 비율? 3의 비율로 제작을 하라. 폭 4대 깊이 3의 비율로 제작을 해주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때 이제 함석으로 만들면 여기를 강기를 무슨 강기한다? 안강기를 한다 했죠? 안으로 감아줘야 돼. 그래서 안강기를 해야 함석으로 만들면 안강기로 해서 가 만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마 홈통 심지어 15m 간격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5번에 신축이음 사이에는 1개 이상의 무슨 홈통? 선홈통을 설치해서 물을 빼내야 되겠죠? 아니면 어딥니까? 처마 홈통에 물의 무게가 가해지면 어딥니까? 조직이 그다음 넘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 그래서 최소 1개 이상의 홈통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마 홈통 이음 부분은 겹친 부분에 최소 얼마 이상? 30mm 이상 겹쳐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처마 홈통이 길잖아. 제작이 대략 얼마마다 되니까 2.4, 3m. 이게 너무 크면 공사하기 힘들어요. 이걸 10m짜리 이런 거 갖다 공사하면 힘들죠. 그래서 제작이 한 3m, 최대치가 3m, 2.3m 제작돼서 그러면 상호 이렇게 오면 여러 개 이쪽 거 이렇게 오게 되면 겹쳐야 될거 아닙니까? 이쪽에 오면 상호 일정 정도는 겹쳐줘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겹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겹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겹친다? 30mm 이상은 겹쳐라, 이게. 30mm 이상 겹쳐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선홈통이 수직홈통이라 했겠죠? 수직홈통. 첨홈통은 수평홈통이고. 그래서 그것도 3m로 제작하되, 이때 2번 가지고 시험을 했었죠? 선홈통은 벽면과 사이 최소 30mm 간격 이상 떨어뜨리라 이겁니다. 그럼 보통 수직홈통이 선홈통 벽면이 있을 때 선홈통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 자, 홈통 거리로 벽면에 고정을 시켜서 지지를 시키는데 이렇게 지지를 시키는데 최소한 이때 이격 거리가 얼마 정도? 30mm 이상 이격시계라 이거예요. 벽면에서 이격시계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소음이 전달이 잘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벽면에 부착하면 소음이 전달돼요, 벽에. 그래서 30mm 이격시계고 이때 홈 거리는 등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통 1500mm. 그래서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하단 배수구는 45도 건물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은 어느 쪽으로? 건물 바깥쪽으로 45도 경사지게 이렇게 설치하라 이게. 밑에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지표면이면 여기에 낙수바지가 밑에 오거든. 물을 받는 낙수바지가 오게 되는데 건물 바깥쪽으로 몇 도? 45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 이겁니다. 간단히. 그리고 장식홈통은 자 보통 장식홈통은 보통 이거 장식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넘쳐 흐름 방지라든지 또는 유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 장식홈통을 하는데 이때 접합은 몇 미리 내외로 한다? 10mm 내외로 그물접기가 원칙이에요. 그물접기가 원칙인데, 자, 보통 작은 것은 납땜을 합니다. 왠가면 작은 것은요, 이 그물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다? 납땜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홈통은 어디에다 꽂는다? 3번 뒤에 책까지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야 돼요.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림 보시면 73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경사홈통이 무슨 홈통 나온다? 깔때기 홈통이죠. 깔때기 홈통. 깔때기 홈통이 처마홈통하고 뭐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주는 홈통이 무슨 홈통? 깔때기 홈통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깔때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뭐하고 처마홈통하고 선홈통 연결해 준겸 깔때기다. 경사홈통 부분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사홈통이 깔때기 홈통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겨서 74페이지 자 방수 및 방석 공사 가보도록 합니다. 방수 및 방석 공사. 그러면 이 방수 및 방석 공사에서 보시면 자, 먼저 용어 부분을 해놨어요. 용어 부분. 그래서 자, 요거는 최근에 자꾸 방수는요 거의 시방선입니다. 방수는 거의 시방선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이론 내다가 소송에서 몇번 졌거든요. 그래서 방수는 거의 시방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왠가 교수님들이 이론 방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방수를 잘못 내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거의 시방서 쪽으로 가서 냅니다. 그래서 그 시방서 용어를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방서 용어를 종합문제 지문을 자꾸 따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량 아스팔트 해놨죠? 계량 아스팔트는 합성 고무 또는 플라스틱 첨가에서 성질을 계량한 아스팔트를 계량 아스팔트라 할게요. 일반 아스팔트에다가 그다음에 경화제. 경화제는 이성분형 방수제 혹은 실린기 기재와 혼합하여서 경화시키는 것이 경화제. 원래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긴 경화라 했죠. 그런데 거기 기재해놨죠? 쉽게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기재예요. 주재료식 이해가면. 그래서 그 기재에 대해서 써놨죠. 그래서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뭐다? 기재. 이게 주재료다 이거예요. 주재료. 기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non-working joint는 movement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정도의 joint를 뭐다? non-working joint라 할게요. working joint. 그래서 working joint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죠? 13번에 working joint 해놨죠. movement가 큰 joint가 working joint. 그러면 우리가 실링제 공사를 할 때는 워킹 조인트를 많이 한다 캐세, 노워킹 조인트를 많이 한다 캐세.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워킹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본드 브레이크나 백업제를 충전한다 캐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거 갈래. 그래서 거기 간단히 봐도, 그래서 저기 뭐 있는가, 9번에 뭐다? 백업제 있잖아요. 실링제의 줄눈 깊이를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제, 채워 넣는 재료가 뭐다? 백업제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본드 브레이커.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가 뭐다? 본드 브레이커고. 그 본드 브레이커하고 바로 백업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재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했죠?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개념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 덧붙임 해놨죠? 바탕 모서리 및 기퉁이나 드레인 주위의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서 별도의 루핑유를 덧붙이 바르는 것을 뭐다? 덧붙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덧붙임. 그러면 보통 덧붙임이 먼저 선행한다 했죠? 맞죠? 특수 부위에 덧붙임을 먼저 하고 평면부를 진행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이 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고, 마스킹. 그런데 발음상은 매스킹이라고 부르지만 보통 교수님들이나 시방세는 현재 마스킹이라고 쓰고 있다.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7번에 멤브레인 해놨죠? 자, 멤브레인은 거기 보시죠. 멤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이나 도막 방수층에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해서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수성 해놨죠. 물을 튕기는 성질을 발수성이라 해요. 발수성.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게 발수성이라 보면 되죠. 우리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토랑 같은 잎 있죠. 거기 물을 톡 그럼 톡 튕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단 중에서 발수 원단 해가지고 맞지?
비물이 통통히 탁 구르는 거지. 그런 걸 발수원단이라 하죠. 발수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보강포는 도막 방수제와, 자,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에 심재로 사용해서 방수층에 보강하는, 우리가 직포나 또는 부직포 이런 것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유리 섬유 제품, 합성 섬유 제품을 사용한다. 보강포. 그래서 도막 방수에서 보강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들을 뭐라 한다? 보강포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저거 보면, 그, 17번에 보면, 뭐 해놨습니까? 자, 탈기 장치 해놨죠? 바탕면에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를 탈기 장치라 합니다. 탈기 장치. 그리고 이면 접착하고 3면 접착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가 구성제에 마주보는 이면 접착 상태를 뭐다? 이면 접착이라고 하고, 그럼 이면 접착이 뭐라 했어요? 워킹 조인트라 했죠? 워킹 조인트. 그리고 3면 접착은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 구성제와 마주보는 두 면과 줄눈 바닥 3면이 접착된 상태입니다. 이걸 뭐다? 논 워킹 조인트. 논 워킹 조인트라 했습니다. 논 워킹 조인트.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방수 바탕적인 측면. 자 방수 바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바탕 형상 1번에서는 2번을 꼭 체크해 놓으시고 2번 치켜 올린 부는 RC 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해야 된다. 재물 마감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재물 마감이라 부릅니다. 재물 마감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걸 재물 마감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이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이 살짝 했었습니다. 오목모수는 아스팔트 방수만 상각이고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직각으로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왜 삼각형으로 한다 했습니까?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방수가 유일하게 무슨 방수다? 다층 방수법이에요.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것이 무슨 방수다? 아스팔트 방수예요. 아스팔트는 뭐 8층이나 10층 이렇게 다층 방수법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직각으로 하면 끊깁니다.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바지를 8개나 10개 입어가 이래 구부리면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직각으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한다.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얘만 삼각이고 나머지는 뭐다? 직각으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볼록 못은 다 동일하게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하면 돼. 이거는 아스팔트 방수든 시멘트 액방수든 합성 고분자 방수든 동일하게 갑니다. 그리고 방수, 두 번째, 방수 시공 직전 바탕 상태 1번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보통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들은 함수율이 몇 퍼센트? 10%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수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시멘트 액체 방수나 이런 거 있죠? 모르타르 방수 개념은 이거는 함수율 몇 퍼센트? 30% 이하가 됩니다. 두 가지 구분을 정확히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저겁니다. 뭐 도장 공사나 이런 거할때 목재 바탕의 함수율은 그때는 건조 상태 18%입니다. 나중에 도장 공사 이런 거할 때, 목재. 그래서 함수율 나오면 방수에서는 30% 10%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수에서는 나중에 다른 데서 목재에서 함수율은 건조 상태가 18%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 그리고 드레인은 물 내려가는 게 드레인이죠. 그래서
자, 알시나 피시 콘크리트 타설 그 부지 고정 시 콘크리트에마다 매립 체크, 매립이 원칙입니다. 매립. 드레인은 매립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몇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두개 이상은 설치해야 돼. 물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콧물 나오는 콧구멍이 두 개죠? 아, 맞죠? 그래서 두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도 나오는, 맞다? 눈물 나오는 두 개죠. 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귀에서 뭐가 나옵니까? 귓밥이 나옵니까? 그래서 두개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 물매와 배수에 대해서 박스 잡아놨죠? 물매와 배수에 박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지붕 슬래브나 실내 바닥 등의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나 콘크리트의 평판용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글 등의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00분의 1에서 뭐다? 50분의 1로 하고요. 100분의 1에서. 그러면 수평 100이 수평 50에 대한 1의 비율로 두라 이겁니다. 그런데 방수층 마감을 보호 도료로 도포하거나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 바탕 재료의 물매는 50분에서 20분의 1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마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좀 하죠. 그래서 이제 방수층 마감을 보호 도료로 도포하거나 마감하지 않을 때는 더 경사를 많이 두라는 거죠. 맞죠? 에이, 누가 경사 심해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 심합니까? 자, 이게 경사가 심한 거예요. 이게 경사가 심한 게. 이게 경사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도료로 도포하거나 마감하지 않으면 경사를 더 두라 이 뜻이에요.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보호, 이제 방수층을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하라? 100분의 1에서 방수층 보호를 해주면 이걸로 하고, 보호 마감이 되면 50,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하고, 보호 마감이 안 되면 도료로 마감할 때 얼마?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한다는 게. 몰라, 느낌이 샤해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혹시나, 이 방수에서 물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 안 됐지만, 잘하면 언급이 될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방수, 뭐, 재료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아스팔트는 1번, 2번 세 가지 아스팔트를 쓰는데 특히 아스팔트 컴파운드만 조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불로나서 동식물성 유지를 강분말지로 혼합해서 만들어서 얘가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겠죠. 그래서 얘는 뭐도 크면서 침입도도 크면서 뭐도 좋다? 연하점도. 연하점도 높다 했죠. 다 좋은 제품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최고 우량품이라 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하고 루핑이 뭐라 했겠습니까? 방수지라 했죠. 얘는 두루마리 제품으로 보관된다 했죠. 그럼 얘들이 사실 방수 성능을 잡고, 근데 4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제로라 했습니다. 밑바탕에 부착해서 이 아스팔트의 부착력을 좋게 해준다 했죠? 부착력을 좋게 해주는 것이 프라임으로서, 자, 얘는 건조 시간이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8시간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돼요. 건조 시간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바탕 처리는 얼마로 하고, 자, 그래서 바탕 처리에 대해서는, 오목모서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하라 했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방수는 건조를 전제로 합니까? 수분 상태를 전제로 한다? 건조죠. 건조 상태. 그래서 함수율이 바탕 함수율은 몇 퍼센트?
10% 이하가 돼 주셔야 돼. 10% 이하가 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순서는 보행용 전면접착 A종의 경우입니다. 10층 방수의 경우 예를 들고 있는데, 1층만 아스팔트 프라이머고, 짝수층 2, 4, 6, 8은 전부 10은 다 뭐다? 아스팔트고, 그 사이에다 뭐를 끼워넣었다? 3층은 아스팔트 벨트고, 5, 7, 9층은 아스팔트 루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층 방수법인데, 이게 사겹 조립 방수입니다. 이걸 사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된 거예요. 사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는데, 이때 프라이머는 명심하십시오. 자, 0.4kg 씁니다. 면적당. 프라이머 양은 0.4kg를 도포하면 돼요. 정확히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0.4kg를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용융 온도는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열을 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접착력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도씨 이상 가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용융 소선 가능한 시공 장소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다가 이동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가 두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핑 부침은, 자, 기억 보십시오. 오목 모서리 같은 특수 부분은 일반 평면부 부치기 전에 덧붙임이 먼저라 했죠. 항상 기본이니까 덧붙임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용어는 미리 했죠. 덧붙임에 대해서. 덧붙임이 먼저 진행되고 일반 평면부 루핑 부침이 들어가 주시면 기본이다 이겁니다. 항상 덧붙임이 먼저입니다. 이 니은 디귿 다 덧붙임 먼저 하라 이 뜻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그런데 지문이 너무 길면 안 내요. 지문이 너무 길면 안 내니까 1번 지문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기역 지문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임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리얼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흘러 붙임 원칙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루핑은 뭘로 제작된다 했습니까? 에이, 펠트나 루핑은 무슨 제품이라 했어요? 펠트 루핑은, 아스팔트 루핑은 두루마리 제품이라 했잖아요.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흘러붙임이 원칙입니다. 흘러붙임이 원칙이고, 두루마리 제품이라 했습니다. 흘러붙임 원칙이고, 이때 겹침 폭은 얼마로 한다? 100mm로 하면 된다. 100mm. 자, 그리고 루핑 원칙도 물얼림을 고려해서 아래쪽에서 뭐다? 위로 붙여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붕하고 방수는 모르면 어떻게 가라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라 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는? 지붕하고 방수는 기본 원칙이 아래에서 위가 원칙이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아래에서 위로 시공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체크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 위에 물매 위에 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는 루핑 겹침 얼마? 150mm 겹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 직계 올림브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해서 붙이는 게 별도로. 원래는 별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원칙은 보강 덧붙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별도로 붙이는 경우는 별도로 하겠죠. 이런 경우는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그 위에 150mm 정도 겹침 폭을 두고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150mm. 그럼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붙이거나 별도로 나중에 붙일 때 있죠. 이럴 때는 150mm 겹쳐주고, 그럼 이런 조건이 안 주어지면 원칙을 펠트나 겹침을 얼마로 하라? 100mm로 하라는 거예요. 10cm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 방수에 겹치면 기본을 얼마라 하라? 100mm, 10cm가 기본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항상 기본 얼마? 100mm. 100mm가 기본 원치로 잡고,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보도록 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바탕은 무슨 상태? 수분 상태. 함수율 30%에서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건조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함수율 몇 프로? 30%. 수분 상태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평탄하게 해서 모르타리 부착을 위해서 면은 어떻게? 거칠게 체크. 면은 거칠게 표현해야 돼요. 평화롭게 하면 되고 어때? 거칠게 부착. 거칠게를 꼭 체크하면 돼. 거칠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수분은 급격한 증발을 피하고 마지막 시멘트 모드, 방수 모드 막아 보호층 역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보호 누름층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별도의 보호 누름층을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줄을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뒤에 체크,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닙니다.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다. 아까 멤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있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도막 방수층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멤브레인 방수층이었고, 그다음 6번 체크하시고, 모재의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와 달리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체 조성에 특히 주의해야 돼요. 얘는 모체가 균열이 가면 방수층도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모래는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수층 시공 순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방수층 시공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면 정리하고 물 청소를 합니다. 왜물 청소를 하는가 하면 얘는 제가 했겠죠. 바탕면이 건조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맞죠? 수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하고 하라는 거. 물 청소로 해버리면 어느 정도 바탕이 습기를 갖다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물 청소하고 뭐부터 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멘트 풀. 시멘트 풀이 시멘트 페이스트잖아. 시멘트 풀을 뿌려주면 이때 경화 촉진제를 넣어놨거든. 그러면 균열이 바바박 가요. 그러면 다시 그 균열이 가면 그 방수액을 뭐다?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멘트 풀 페이스트를 바릅니다.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마감합니다. 이렇게 공사 끝나요.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세요. 5가지로. 시공 순서를,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갔어요. 자, 보시고. 그리고, 자,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를 거의 아파트 같은 이제 이런 욕실 있죠. 욕실 이런 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뀐 것들. 옛날은 그전에는 저겁니다. 이런 데도 했거든. 소규모 건물에 이런 데 있죠. 옥상에 있죠. 이걸로 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옥상을 동학 방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요새 웬만하면 조그만한 데 있죠. 소규모 건물에 지붕에 요새 동학 방수 같은 걸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요걸로 요새 요걸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사실 욕실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주택의 욕실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시멘트 액방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옥상 같은 데잘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겹치면 기본 몇 미리 다 100미리가 표준이에요. 100미리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12번에 보시면, 자,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또는 당구 미장 공사할 때는 빗자루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방수하고마다 시멘트 액방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누가 길다? 둘이 비교하면 아스팔트가 조금 더 길다 이거예요. 비교적 의심이 간다는 것은 이거는 방수 공사, 자, 이거죠. 구조체 공사를 누가 하고 누가 방수했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방수가 오래도 파괴 안 되죠. 시멘트 액방도요. 공사 잘 해놓으면 오래 가요. 저희가 보통 IMF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세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 뭐냐 관리실무 2차 강의회로 갔거든요. 2차 강의회로 2회 때인가 특강회로 갔는데 책을 봤는데요. 책 보고 특강해 주면 된다 그래서 다 한문으로 돼 있고 막 이랬는데 강의로 갔는데 그때 보니까 방수 수명이 3년에서 5년 사이 이렇게 해놨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샀는데 3년에서 5년 사이 파괴됐는가 봐요. 쓰신 분이. 이거는 구조체 공사를 누가 해주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거의 안 세잖아요. 그런데 특히 빌라가 방수가 많이 누수입니다. 빌라는 보통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온도의 영향이 아스팔트는 적고 시멘트 액방이 큽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아스팔트가 좋죠. 신축성이 없는 거 하면 누구다? 시멘트 계열.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축성이 없는 방수 하면 누구다? 시멘트 계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에 신축성이 없고 나머지 방수든 신축성이 있어요. 시트 방수 이런 거. 그리고 누가 균열이 잘 생긴다? 시멘트가 잘 생기고 누가 시공을 용이하다? 시멘트 액방이 시공을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아스팔트가 깁니다. 그리고 공사비나 보수비가 아스팔트가 비싸고 시멘트 액방이 쌉니다. 그리고 보온 울음은 아스팔트는 절대 필요합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보온 울음을 안 해주면 다 들떠요. 그리고 아스팔트는 아까 몇 층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 층 한다 그랬죠. 8층, 10층 이렇게 공사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방수층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온 울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겁다? 아스팔트 방수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온 울음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재 상태가 나빠도 용이합니다. 아스팔트. 그런데 시멘트 액방 모체가 나쁜 시공이 곤란합니다. 결함부 발견은 시멘트 액방은 정직합니다. 균열이 갑니다. 자, 그리고 보수 범위가 강범위하고 보온 울음도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 처리는 아까 했죠? 완전 그거죠. 아까 고다 써놓으세요. 함수율 몇 퍼센트? 아스팔트는 10%. 함수율로 써놓으세요. 10% 이하. 건조 상태 해야 된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함수율 몇 프로? 30%.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함수율 30%. 30% 이하. 바로 수변 상태에서 해야 된다. 시멘트 액방은 구분해서 정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구분해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뭐 토막 방수부터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서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저거 아시죠? 3월 달까지는 요요학집으로 시설 개론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문제집 나가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